초대받다니. 아, 죄송해요. 저희가 열어드려서 초대해드려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지금 샴페인 하나 또 터트려야 되지 않을까? 샴페인. 눈 너무 초롱초롱. 와. 아, 돌기까지 오나. 아, 신비야, 도와줘. 잘 안 되지. 친구가 더더더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2019년의 여자친구의 태야! 여자친구 되게 그 인싸 같다. 길이 됐어요? 와! 정답이야! 아싸! 내가 잘못했겠다. 길이 넘어서 몇 개만 가져도 될까요? 일단 잠깐 가리겠습니다. 가져와서 몇 개만 가져도 돼요? 좋아요. 좋아요. 그 저희 이렇게 술 먹으면서 편하게 방송한 게 처음이에요. 원래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싶고 하는. 예, 그러니까 뭔가 그럴 때 약간 저희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를 팬분들도 아는데 아무래도 방송에서 그렇게 할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럼 이 시점에서 소수자 게임 하나 한번 해볼까? 소수자? 소수자 게임. 소수가 이기는 게임. 오, 재밌다. 내가 살겠다고 팀을 버릴 수도 있어. 다시 태어나도 여자친구로 데뷔하고 싶다. 자, 있으면 들고, 놓으면 내리고. 소수자 키. 하나, 둘. 여자친구로 데뷔하고 싶다. 둘, 셋. 둘, 셋. 근데 이건 뭐. 뭐야! 뭐야! 둘, 셋.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와, 언니가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이건 아니지! 언니가 먹으면 안 될까요? 솔직히 예능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고 이름 팀명 이름만 한 번쯤 다시 태어난다면 새로운 이름을 가져보고 싶어서 반샷 반샷. 왜냐면 여자친구 손 빌어주기밖에 안 뜨거든요 치면은. 알겠어 반샷. 알겠습니다. 저희 그냥 오늘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놀다가 가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좀 음악 얘기를 좀 이제 할 저희 음악 콘텐츠예요. 아 그래요? 먹는 컨텐츠인 줄 알았는데요. 음악 컨텐츠 요즘 이 노래에 빠져 있다. 진짜. 요즘 그 심규선 선배님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소울메이트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듣는 네, 소울메이트. 저는 요즘 여자친구의 빨간 우산. 아니 이게 진짜 갑자기 생각나서 와, 진짜. 들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방금 다 왜 이런 반응이 나냐면 약간 오랜 친구 만난 느낌인 게 저희가 그 곡을 그 콘서트 때 셋리스트에 없었고 뭐 라디오 가서 따로 준비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다 보니까 뭔가 그 기회가 조금 덜 있었는데 아, 그 노래 진짜 좋아요. 근데 콘서트 때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빨간 우산 피면서 맞아. 아니면은 버디들이 빨간 옷 쓰고 있으면 우리가 그 위에 물 붓자. 바로 그리고 물 붓는 초면이다. 난 이 빗소리가 너무 좋아. 전 이 몽글몽글한 이 이제 쿵짝쿵짝 이렇게 들어가 보자. 언니요! 내가 우산을 볼 때면 오나 잊었던 그날 그대 얼굴이 떠올라요. 갑작스런 소나기에 찾아버린 내게 다가와서 수줍게 건넨 그 한마디 같이 쓸까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이제 그 샤이니 선배님의 링딩동이라는
와. 그 앨범을 제일 처음 이제 이렇게 딱 가져 사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빅뱅 선배님들 앨범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받질 못했어요. 디스러브도 되게 좋아했고요. 저는 원더풀 좋아합니다. 원더풀 되게 좋아했어요. 이분은 아예 롤모델이었다, 약간 가수의 꿈을 꾸게 해줬다 하는 선배. 그때 그 시대에 어느 정도는 비슷할 것 같은데. 맞아, 비슷할 것 같아. 정말 음악 방송에서 자주 찾아보고 했던 건 소녀시대 선배님들이었는데 막 따라하고 싶고. 그래서 그때 스키니즈 엄청 유행했잖아요. 지하에 저 노란색 있었어요. 나 빨간색. 저 보라색. 저 파란색. 나 갖고 한번. 여러분 저 코랄이요. 후배 가수분들이 뭐 이런 데 나와가지고 전 예전에 여자친구 앨범을 사고 했었어요 라고 하는 것도 너무 감동. 감동. 그쵸, 뭔가 저희도 누군가를 보면서 꿈을 이제 키워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잘 걸어왔구나, 잘 해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럼 이제 제가 또 4주년이니까 또 4주년 축하를 저희 미스터 킹디 오빠. 진짜? 그렇게 쉽게 깨지진 않을 거야. 사랑해 너만을 변하지 않도록 영원히 널 비춰줄게. 미처 말하지 못했어. 다만 너를 좋아했어. 너는 나의 꿈처럼 마치 기적처럼 시간을 달려서 얼음이 될 수만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저 바람에 겨울빛 내 맘을 실어 보낼게.